이런 도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말 오르는 아파트를 더 많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채널에 인터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 평소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오르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오르는 아파트 아파트를 찾는 방법이 궁금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로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를 잘 찾으려면 오르는 지역을 잘 선정해야 돼요. 그 지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평가 지역이어야 돼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다가 최근 2년 이내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으로 딱 전환이 된 곳이어야 하고 그런 곳들의 분양과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이어야 해요. 이 미분양은 급감을 하는데 입주 물량이 향후 몇 년 동안 조금 있는 곳인 경우에 여기를 저평가 지역으로 봐도 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미분양에 급감을 했는데 향후 한 2년 정도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좀 더 있는 곳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요.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어디에 이 물량들이 입주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주하는 물량이 입지가 좋은 곳, 좀 기대가 되는 수요가 많은 곳에 입주를 한다면 그건 그 지역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충분히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여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미분양이 줄어드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있더라도 입주하는 단지들이 어디에 주로 입주를 하는지 여기가 입지가 좋은 곳인지 수요가 많은 곳인지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역만 잘 선정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오르는 아파트를 찾는 건 정말 쉬워요. 그게 쉬운 이유는 그 지역 자체가 오르게 되면 웬만한 그 지역인 아파트들은 다 오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거고 같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에 조정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요가 있는 곳들은 충분히 내가 팔게 됐을 때 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도 잘 할 수 있는 곳. 이런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저평가된 유망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라는 말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평가라는 게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가격이 싼 게 저평가가 아니라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 오른 곳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찾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곳들은 일단은 그 지역의 최고 평당가 기준으로 상위 30% 안에 있는 곳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평당가로 볼 수 있는 것은 평당가 안에 항상 입지와 수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딱 줄을 세우고 그 단지들의 1년간의 최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상승률을 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상대적으로 여기가 평당가가 더 높은데 가격이 덜 오른 곳들이 나와요. 그런 단지를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이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곳이 실제로 입지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입지를 볼 때 일단 저는 현장에 가기 전에 카카오맵 로드뷰 같은 걸 통해서 그 아파트 인근에 상권이었던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지 뭐 학교들이 모여 있는지 자연환경은 어떤지 그런 모습들을 다 봅니다. 이걸 일단은 다 보고 나서 현장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단지들을 추려내고 실제 임장을 갑니다. 저는 이렇게 로드뷰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실제로 가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게 정말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이런 지방이나 소도시라고 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벽을 딱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예전에는 이런 소도시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가보면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와 이렇게 상권이 잘 되어 있었구나 라고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 소도시의 장점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곳에 상권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밀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곳들은 다른 곳에 있는 수요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도시 안에서도 그렇게 대체할 수 없는 입지인 곳들은 다른 수요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도시는 인구가 작긴 하지만 이런 대체할 수 없는 좋은 곳을 잘 선점을 하면 그런 수요를 빨아당기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입지가 좋은 곳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허허벌판인데 나중에 정말 입지가 좋아질 곳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곳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소도시 같은 곳들은 기존의 입지가 좋은 구도심 같은 곳들이 수요가 많아요. 그런 곳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뭐 학원가도 갖춰져 있고 상권도 갖춰져 있는데 저는 그런 곳들보다는 미래에 더 좋아지는 곳을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장에 가보면 정말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 정말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입주를 했을 때 여기 입지가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투자자는 이렇게 상상을 잘해야지 정말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그 앞쪽에 상권이 쫙 완전 들어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학원과 같은 것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곳은 정말 그 지역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워너비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충분히 그런 곳들이 저평가되고 유망 투자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찾기 위해서라도 일단 직접 가보시는 게 좋아요. 임장을 갈 때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임장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1단계가 뭐냐면 일단은 차를 타고 러프하게 그 도시 전체를 둘러본다는 거예요. 뭐 도시가 큰 곳들은 이렇게 둘러보기 힘들 수 있지만 지방이나 소도시 같은 곳들은 정말 몇 시간 만에 다 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돌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보려고 해요. 그렇게 보고 나서 두 번째 또 임장을 갈 때는 구체적으로 좀 봅니다. 그 동에 있는 1등, 2등, 3등을 무조건 조금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서 그 아파트 주변을 계속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상권을 보고 학원가가 있으면 여기가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가인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가인지를 봐요. 그런 것들은 간판에 보면 보통 적혀 있어요. 뭐 초등수학, 여기는 중고등학생 논수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이유는 확실하게 여기가 수요층이 어떤 곳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뭐 상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학원을 마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점이 있는지, 여기가 은행들이 또 모여 있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들이에요. 이 아파트 앞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지, 만약에 지하철이 있다면 걸어서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지하철 같은 곳들도 서울 수도권은 중요하지만 지방 같은 곳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펴봐요. 3단계는 내가 그렇게 다 살펴보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투자할 아파트 하나를 딱 정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그 단지에 있는 매물을 모두 전수 조사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종이에다가 거기에 나오는 매물을 다 적습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이 매물마다 상태가 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여기가 더 괜찮은데 저렴하게 나온 곳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찾아내요. 그런 걸 찾아내서 몇 개를 추린 다음에 소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그 집을 직접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약속한 시간에 가서 집을 꼼꼼하게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소장님과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 3번 정도는 그 지역의 단계별로 가서 임장을 하고 최종 투자 물건을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임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장을 할 때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대형 마트 같은 곳에도 꼭 가봐요. 거기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뭐 쇼핑도 하고 키즈 카페 같은 게 있으면 아이들과 함께 놉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놀다 보면 그래도 제가 그 하루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좀 더 그 지역이 저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런 패턴으로 임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그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그
때 걸어 다녔던 뭐 거리, 상가들의 모습, 마트의 모습 같은 게 정말 떠올라요. 이런 곳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그 안에서 좋은 투자처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많이 다녀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오르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로 평당가 순으로 쭉 줄을 세워서 덜 오른 단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직접 내가 걸어 다니면서 입지를 느끼고 그곳에 있는 마트도 가면서 딱 하루라도 그곳에 사는 주민이 되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 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말 오르는 아파트를 더 많이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에도 이 작업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정말 고민 없이 바로 실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오르는 아파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구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